과거 클럽으로부터 탈퇴를 정확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네. 이 새로운 멤버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져줘야 결혼한 여성이 네.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. 네, 네. 믿을 수 있는 남자가 되는데 대다수 남자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두 여자를 다 데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. 하나를 정리해야 돼요. 과감히. 과감하게 이중으로 가지려고 하지만 그래요. 하나를 정리하고 그런 면에서 남자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지. 이거 분명히 안 하면 이제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네네. 그래서 남자가 명이 짧은 거예요. 근데 그 스님 그러면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. 서운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김성현 씨가 스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나하고 밤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거든요.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눈빛이 많이 바뀌었어요. 섭섭한 마음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서운한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네네네. 아버님한테 네. 달래면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딸라면 뭐 금메달, 뭐 딸 둘라면 뭐 금메달, 하나면 은메달, 아들만 있으면 목메달이래요. 그 저는 목메달이거든요. 아들만 있어서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노후에 외롭다. 뭐 이런 얘기거든요. 아들은 이제 없어지니까. 어머니 섭섭함. 그런 서운한 마음. 그거는 어머니의 문제지. 내가 관여할 일은. 왜냐하면 엄마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아이가 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보살펴 주는 거고. 어머니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그걸 지나치게 고려하는 건 효과 아니에요. 그래요. 다만 어머니가 80이 넘거나 병이 들어서 혼자 살 수 없을 때 네. 보살피는 거는 하나의 자연이치고 인간의 도리지. 그냥 어머니가 잘 살 수 있는 나이인데도 내 엄마라는 한 가지 이유로 거기에 매달리는 면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게 된다. 이제 첫째 남자가 지켜야 할 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죠.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자기 생각대로 아들을 계속 데리고 살고 싶거나 딸을 계속 데리고 살고 싶으면 결국 딸이나 아들이 결혼을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요. 그럼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도 나처럼 결혼해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. 그러니까 정을 끊어줘야 돼요. 스무 살이 넘으면 정을 정확하게 끊어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다.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나의 그 아픈 마음을 이를 악다물고 또 딱 끊어줘야 그 아이의 찢어질 것 같아요. 사랑이야. 말만 들어도.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.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가 이제 손을 잡고 걷다가 어느 순간 내 손을 놓고 스스로 걸으면 와 드디어 걷는다고 박수를 치잖아요. 그때 벌써 손을 놔야 된다고 그렇습니다. 아이가 혼자서 걷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엄마는 박수를 쳐주고 그걸 지켜봐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마음만 들어도 그렇죠. 네. 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월 달에 방에 불을 뗄 때 방에 추어가 장장 10개를 뗐어요. 그런데 2월 달까지는 10개를 계속 뗐어. 근데 3월이 되면 10개를 뗀 방이 덥잖아요. 네네. 4월 됐는데도 10개를 떼면 어때요? 많이 덥잖아요. 네네. 6월이 됐는데도 10개를 계속 떼면 어떡하세요? 더워서 못 살고 그건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. 이와 똑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추울 때는 10개를 떼고 봄이 되면 이제 5개로 줄여주고 여름이 되면 불을 안 떼야 되지 않습니까? 그처럼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낯선은 당장 10개 떼듯이 극진히 사랑해주고 조금 줄여주고 사춘기 때는 그저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정을 딱 끊어줘서 자기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키워나가 이건 자연에 있는 동물은 다 그렇게 되고 그죠. 있어요. 자연 상태에서. 맞다. 새들은 날기 시작하면 다 보내버리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것을 이제 어릴 때 그 사랑스럽게 키웠던 그 습관이 네네. 사고나 몸에 삐어서 이게 20살, 30살 되도록 남아있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게 겨울에 피던 장작을 여름에도 계속 똑같이 핌으로 해서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만들듯이 그게 20살 넘어서 계속 그러면 그 아이의 성장을 막는 거고 아이로서는 이제 부모가 이제는 사랑이 아니고 보금자리가 아니고 감옥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집을 나가려고 그러고 자꾸 탈출하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. 근데 반대로 저 혼자 살거든요. 네.
그 저는 뭐 어머. 결혼할 것도 아니고 저도 혼자 살아요. 이쪽 너무 애인 거 지금. 네, 저도 혼자 살아요.